낮 동안 달궈졌던 공기가 서서히 식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일부 중부와 전북 지역에 폭염특보가 해제 또는 완화됐습니다. 서울은 무려 38일 만에 폭염에서 벗어나게 된 건데요. 상대적으로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의 첫날이자 휴일인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이어져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은 31도가 예상됩니다.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 곳곳에는 약한 빗방울이 스칠 수 있겠고요. 월요일인 모레는 중부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사이 강원 산지와 내륙, 전남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어지겠고요. 제주와 해안가에서는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내륙 지방은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24도, 전주 23도가 예상되고 있고요. 한낮의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32도, 부산은 31도가 예상됩니다. 월요일 비구름이 지난 뒤로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22도선까지 낮아지겠고요. 하지만 이후에는 다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